시장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시간인데요. 일단은 큰 틀에서는 지금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다 라는 의견에는 변함은 없어요. 시장을 계속해서 짓눌렀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고점을 찍고 꺾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은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지금 CPI 같은 경우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데 코어 물가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찍고 약하게나마 꺾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어 물가는 변동성이 큰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한 물가죠. 오히려 이제 더 중요한 물가 지표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지금 시장이 궁금한 건 뭐예요? 물가가 언제 꺾이냐? 물론 꺾이면 좋습니다. 근데 당분간은 꺾일 생각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럼 그 전에 뭐가 선행돼야 돼요? 어디가 고점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고점만 확인되면 시장은 빠르게 반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고점을 향해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최고점이 10이라고 했을 때 지금은 8, 9까지는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돼요. 요 10이 확인이 되고 9나 8 정도로 꺾이는 순간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이연 혹은 금리를 좀 더 천천히 올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리가 형성되면서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렇게 반등을 해주려면 뭐가 동반되면 좋을까요? 기업의 존재 가치인 실적이 동반되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기업도 그렇고 국내 기업도 그렇고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조금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닝 쇼크를 낼 수 있는 기업들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보유하신 기업들의 실적 컨센서스 변화는 꾸준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한국은행에서 50bp의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준금리는 2.25%죠. 2%를 돌파했어요. 연말까지 3%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중론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의 악재인 것은 맞지만 앞으로 금리가 훨씬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부분은 알고 있어요. 그죠?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어쨌든 미래를 대변합니다. 금리 인상 속도가 좀 주춤거리는 것만으로도 반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되겠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외국인 수급이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은 형성되고 있다라고 봐요.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섰는데 제가 볼 때 좀 과도해요. 요거는 1,350원, 1,400원 치고 간다? 요거보다는 1,300원대에서 좀 정체되고 완만히 꺾일 가능성이 있다. 요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신뢰성이 있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 안전자산 선호라든지 빠른 금리 인상 이것 때문에 달러가 쳤는데 상대적으로 유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유럽은 러시아 에너지 리스크 때문에 화폐 가치가 낮잖아요. 지금 달러와 유로와 가치가 비슷해지는 페리티 현상까지 나타났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약간 비정상이 있으니까요. 이게 정상으로 가는 과정에서 환율이 약간만 꺾이면 외국인들이 환차익을 보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7월 달에 코스피 시장 외국인 수급을 보면 순매도는 아니에요. 네, 매수와 매도가 경합이에요. 6월까지,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외국인이 계속 양시장에서 매도만 했어요. 근데 7월 달은 매도 우위도 아니고 매수 우위도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 달은 매수 우위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율만 꺾여주면 외국인 수급은 빠르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환율에 대한 움직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는 어쨌든 단기 매물을 소화하는 구간이라고 봐요. 이중 바닥을 형성하는 데 실패했지만 다중 바닥, 코스닥 시장 기준으로 다중 바닥 형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니까 지수가 여기서 뭐 한두 번 급락하면 오히려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의 기회로 한번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뭐 보유 종목이 단기간에 급등한다면 한번 끊어가고 밑에 다시 사는 뭐 이런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보니까 조금 더 유연하게 좀 매매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종목 압축과 분할 매매를 통한 포트 조정은 어쨌든 필요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막 30종목, 50종목 이렇게 보유하신 분들은 시장 올라가도 회복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좋은 종목 골라서 압축하시고 현금 확보하시고 시장 반등하는 시기에 추매하거나 신규 매수하시고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해야 수익을 보시거나 아니면 손실을 만회하실 수가 있어요. 방치하면은 해결이 안 됩니다. 방치하면. 네. 방치하지 않고 그 종목을 다시 점검해서 가져갈 종목, 버릴 종목 구분하고 버리면 현금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존 종목을 추매하든지 신규 종목을 사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손실 줄이고 수익까지 넘어가실 수 있으니까 물론 이런 과정이 쉽진 않습니다. 또 많이 공부하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많이 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장중에 또 저를 보고 싶다. 시황 관련된 내용
궁금하다 혹은 저의 런앤런 수많은 강의들 풀버전으로 편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모두 들어오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내 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렵다 하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링크 받고 누르시면 제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시험 관련된, 종목 관련된, 그리고 저의 수많은 교육 관련된 영상들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공부하셔야 내 자산 지키고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힘껏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